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정인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게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4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1.28% 하락한 26,573.04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1.23% 하락하면서 2,940.25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13% 떨어져 7,900대 초반이 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PMI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지난달 PMI는 47.8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인 49.1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통상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에 두 달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의 제조업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9월에는 제조업 위축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이 악화된 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처럼 부진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의 달러 강세 정책이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는 너무 높고 또 연준이 한심하다면서 강도 높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이 부진하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에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몰렸는데요.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 초반 1.7%대에서 마감된 1.64%로 떨어졌습니다. 금값의 경우 1%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